안녕하세요, 남아빠입니다. 오늘은 여기 청포대 해수욕장으로 왔어요. 청포대 해수욕장 나무랑 같이 친구가 여기에 펜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네 놀러 와봤어요. 친구 펜션에는 나무는 못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펜션 옆에 공터 같은 데가 있거든요. 나무 그늘 돼 있는. 그래서 거기서 텐트 치고 잘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오늘 조금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에이, 망할로. 남아, 안녕. 남아, 안녕. 아빠 간다. 잠깐만. 굳이 여기서? 됐다. 그럼 앉아. 텐트 치자마자 들어와서 이러고 있어요. 밖에 덥다고 난리. 아, 개진상. 그 찍어 먹을 거 뭐 참기름 이런 거 소금 있어야 돼. 쉘비치 사장님이 준비해 주신 살치살. 아우, 비주얼 좋아요. 오, 좋아, 좋아. 오. 나무도 짠. 청년다방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 온 떡볶이. 그만 먹어.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비주얼이 좋진 않은데. 아, 좋아요.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급하게 펜션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비가 갑자기 와요. 오늘 우중 캠핑하게 생겼네. 타프도 안 챙겨왔는데.
술 사왔습니까? 아빠가 지켜줄게. 지금 갈매기가 나무를 계속 공격하려고 해요. 보셨어요? 오, 저 미친놈들이. 나무 도망가자. 오씨, 이렇게 당돌한 새들은 처음 보네. 우리 나무 좀 쫄았어. 나무 쫄았어. 어이씨, 깜짝 놀랐어. 갈매기가 막 공격해. 걱정하지 마. 나무, 네가 이겨. 지 공격당했다고 혼자 도망갔어. 날 지켜줄 마음은 1도 없구나. 걔 도망간 데가 차 앞이야? 도로에서 위험해. 이번에도 캠핑 같진 않았지만 사실 잠만 자서 텐트에서 그래도 나름 재밌었어요.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술 먹고 놀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가 바다를 이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오전에 산책할 때 갈매기한테 공격당하고 짠물도 안 좋아하고 파도 치는 것도 무서워하고 바다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주에 또 캠핑을 가게 되는데 그건 또 계곡으로 가니까 그땐 또 나무가 더 신나게 되겠죠. 어쨌든 저분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